참 언니를 보면 재밌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요? 네.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사람 같기도 하고. 어. 지금 그래. 아, 그래요? 네. 내가 어쨌든 언니가 점을 보러 오셨으니까. 네. 내가 이제 한번 읊어볼게. 네. 읊어볼게. 네. 내가 무당이니까. 네. 언니. 얘 언니를 보면 생각나는 게. 네. 자꾸. 네. 우리가 선녀바람이라고 해야 되지. 언니 무당집에 다녔는지 모르겠다. 선녀바람. 그게 뭐냐면. 네. 선녀바람이라는 것이 선녀가 화강을 하시면. 네. 남자들 잘 꼬셔요. 뭔 말인지 알지? 네. 왜 내 눈에. 네. 언니가 이렇게 남자들을 꼬시는 것처럼 보이지?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네. 근데. 네. 물론 남자들도 좋아하겠지. 네. 근데 나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할게요. 네. 그쵸? 네. 왜 대한민국 있는 남자들 다 언니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남자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남자들 좋아한다고? 네. 언니. 좋아하는 건지. 네. 하룻밤 풋사랑으로 생각하는 건지.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가 눈에 보인 대로만 이야기를 할게. 그냥. 네. 내가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왜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은. 네. 저는 술 한, 저는 도우면은 뭐 혼자 자니까. 네. 그 슬립 바람에 그냥 나시 하나 입고 자거든요. 네. 근데 언니는 이렇게 홀딱벗기를 좋아해요. 아, 그게 보이신다고요? 네. 술 한잔 먹으면. 네. 홀딱벗는 거. 그것도 딱 벗는 게. 네. 길거리에서 딱 벗는다는 게 아니라. 네. 왜 남자들만 있으면 그 홀딱 코 맹맹한 소리를 하시면서. 지금은 코 맹맹한 소리는 아닌데. 아, 왜 그랬어. 어, 나 술 한잔 줘. 그러면서. 네. 왜 자꾸 옷을 벗어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레르기 있는 건 아닐 거고. 네. 알레르기 있어서 가려워서 벗는 건 아닐 거고. 술만 먹으면 덥기도 하고요. 막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벗는 게 이렇게 습관된 것 같아요. 아니 뻥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 아니는 술 먹으면 더워서 벗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서 벗는 게 아니라. 네. 남자 앞에서 벗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이신다고요? 네.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어? 술 한 잔 마시면은. 네. 불어. 그냥 내가 만날 사람 없을까? 어? 내가 누구 만날 사람 없을까?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거 핸드폰을 뒤직 했다가. 네. 딱 걸린 놈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거야. 네. 뭐 그 사람 인물 보지도 않고. 네. 뭐 어떤 놈이든 골라서 먹는단 말 있잖아. 그러니까 고른 것도 아니고 내 핸드폰에서 무조건 딱 잡히면 딱 거기서 전화 눌려서 오빠 뭐해? 나 술 한 잔 사줘. 어, 대박. 어떻게. 그러면서. 네. 술 한 잔 먹으면서. 네. 그냥 왜 술 먹으면서 남자 꼭지를 만져요? 그 희한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보이신다고요? 네. 어떡해. 근데 있잖아. 네. 술 한 잔 먹으면 지금 내가 언니를 싫었거든요. 네. 몸이 꼬여요. 어떻게 하지? 몸이 꼬이고. 네. 막 미치도록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냥 덥기도 하고. 아, 더운 거 핑계라고. 자꾸 이상한 말 핑계대지 말고. 그냥 덥기도 하고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아, 뻥치지 말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라니까. 의자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남자 거시기가 좋아서. 네. 그냥 얼굴 인물 안 보고. 인물은 안 봐요. 그냥 인물 안 보고 등치 안 보고 마음도. 네. 안 보고 오직 거시기 하러. 짝짝짝짝 거시기 하러 남자 만나고 있다고. 그것도 그냥 이놈 저놈. 어? 늙은 놈 젊은 놈 안 가리고 그냥. 어?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다고. 왜 그래? 창피해. 뭘 창피해? 이건 창피한 게 아니잖아. 만약에 언니가 결혼을 해서 내가 그랬다면 뭐 창피하겠지만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그치? 근데 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많이. 네.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아니 언니하고 동생하고 많이 아버지가 차별했잖아. 어?
맞아요. 예, 그 차별한 것을 네. 언니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네. 왜 내 아버지한테 복수한다는 게 왜 자기 몸을 팔면서 복수를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응? 지금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보니까 시집갈 나이도 됐고 근데 지금 나한테 시집갈 게 보이지는 않고 근데 남자를 너무 많이 울린 것은 아니라고 봐. 언니가 뭐 잠자리 하고 그것은 언니 마음이겠지만 언니 아까 때 남자가 딴 거 남자 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네. 실제적으로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언니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딱 뭐 열흘이면 열흘 그 남자는 열흘 동안 언니한테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야. 근데 언니는 열흘 만나고 다른 사람 하고 잠자고 있잖아. 또 열흘 또 그 남자랑 열흘 동안 만나는 동시에 같이 자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 전화 오면 다른 여자 와서 또 자고 있잖아. 그게 문제긴 한데 술버릇인 것 같기도 하고. 술버릇? 술버릇? 그 술버릇이라고는 좀 그런데 그게 무슨 술버릇이야? 밝히는 거지. 아 어떡해. 어? 그리고 언니는 모르겠다. 오늘 처음으로 물론 내가 술을 막 마시고 점을 보러 왔으면 안 봐줬겠지. 네. 언니는 그냥 왜 술에 젖어 살아요? 응? 그러니 아침에 술 마시고 또 자다가 남자랑 자고 술 깨서 다시 먹고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가고 술하고 남자하고 친구인가 봐. 그게... 웃을 일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럼 언니를 혼낼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 그러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왜 내 몸을 불태운다 그래야 되지. 언니 혹시 나도 그 자세히 모르는데 오해로 듣지 마세요. 그 업계 종사하신 분들 그 언니는 부러 내가 술 한 잔 먹으러 갔어. 예를 들어서 술집에 술 한 잔 먹으러 가면 왜 언니가 거기서 스트립쇼? 예. 스트립쇼란가? 옷 팔딱 벗고 스트립쇼 하는 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떡해.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정말 문제인데, 내가 언니 가슴을 느꼈을 때, 지금 내가 화를 못 낸 게, 왜 못 냈냐면, 뭐, 이거 성기를 나야 되는데, 네. 그때 언니가 그 황홀함을, 언니가 너무너무 즐기고 있다는 거야. 맞아요. 짜릿하고요. 막 자기를 남자들이 우러러 봐주는 것 같고, 막 스타가 된 것 같고, 그냥 주목받는 거? 그런 게 막 좋아요. 남자들 호호호 막 소리 지르니까. 네, 너무 좋아요. 뭐 자기가 잘난 거 막 더 막 까가지고 더 벌리고. 언니 왜 그래? 사람들이 저를 막 우러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예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요. 언니, 이게 내 눈에 보이고 많이 이야기할게. 네. 언니 그러다가 네. 언니 들킨 적 있지? 언니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그쵸. 언니 좀 들켜서 언니 정신병원에 쳐놓는다고 언니 누가 그랬다는데? 그런 적도 있다는데? 두들겨 맞았죠. 그 정신병원에 쳐놓 너 같은 것은 집안에 없어져야 한다고 정신병원에 쳐놓는 적도. 놀라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는데 네. 근데 언니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 또 그러고 맞아요 다시는 안 그런다면서 또 그러고 맞아요 이 웃을 일은 아닌데 저 웃음이 나 맞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나도 진짜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인데 남자마다 그 맛이 틀려요? 다르긴 하죠 뭐 할 때마다 뭐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모르겠다 나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 나름 다 다른 것 같아. 그래? 네. 그걸 하면서도 못 잊은 사람도 있어? 아, 이 사람 정말 좋았다. 아예 만족을 다 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안 다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언니가 아까 안에 말했듯이 그 만족을 못해서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아버지에 대한 한, 내 아버지에 대한 엄마. 내 아버지가 대한 내 동생하고 비교했던 아버지의 그게 나를 이렇게 본인을 그런 식으로다가 항상 아버지한테 주눅든 삶을 살았던 내 삶이 나를 언니가 이런 짓을 중학교 때부터 했대.
중학교 때부터 애들하고 남자들하고 잠자리 했고, 중학교 때부터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다니면서. 근데 술만을 안 마시면 천상 여자야. 맞아요. 근데 술을 안 마시, 열흘이면 열흘 다 술을 마신다는 게 문제인 거지. 온천으로 안 마시고 왔나 봐. 가다가 또 마시겠지.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난 지금 언니한테 네. 딱히 고민이 안 들어와요. 언니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서, 자식이 있어서 난 자식 걱정 때문에 왔습니다. 언니가 몸이 아파서 나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아우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점이나 보러 가자. 딱 그렇게 왔어요. 딱 그 느낌이야. 맞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아볼 게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 미묘한 감정? 그래요. 근데 이것은 누가 뭐 훗날에 언니가 걱정돼서 이야기하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그쵸. 왜 그러냐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세요. 아. 참 이게 무당에 할 말은 아닌데. 네. 언니가 결혼을 했어도. 네. 남편 있고 자식 낳아놓고도 언니는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정말요? 예.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시장 바구니 들고. 네. 시장 핑계 삼아. 네. 시장 갔다 온다 하면서. 네. 언니는 또 가서. 네. 더 노골적으로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네. 또 남자한테 꽂히면 자식 버리고. 그 남자한테 따라가서. 네.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 살지도 못하면서 내 자식 버리고 훗날 결혼했을 때 말하는 거 미래를. 또 남자한테 또 상처 주고 계속 그렇게 살 바에야 나는 언니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하고 내가 언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냥 정말로 언니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줄 지고 살자 하는 사람. 그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상처 안 입을 사람들. 그냥 젊은 순진한 남자 꼬셔서 상처 주지 마시고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워서 집 가정 파탄 내게 만들 한 가정에 와이프한테 들켜서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언니 너무나도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저 짓을 하니까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어. 근데 사람한테 언니가 당했던 핏눈물은 안 흘리겠으면 좋겠어. 응? 지금도 하고 싶으면 미칠 것 같잖아. 지금도 이 끝나면 어느 놈 만날까? 좀 생각하고 있고. 정신병일까요 제가? 정신병 맞죠. 말을 하자면 정신병 맞죠. 이건 도화살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지어낸 말이고. 그쵸? 뭐 허주가 붙어서 그런다 하기에는 너무 그냥 또 지어서 내는 말이고. 허주가 붙어서 하는 게 있고 언니는 인간이 그런 게 있고 또 언니 스스로가 꽃이 나비가 꽃을 찾아가야 되는데 꽃이 그것도 이쁜 꽃이 항상 나비를 다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비들을 다 죽이고 있어 슬슬.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만나려면 언니 같은 사람만 만나라고. 응? 상처 안 받을 사람만. 응? 근데 그렇게 재밌어 그게요? 재미해. 다 보이신다니까 뭐.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언니도 네. 원래는 활달한 성격이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왜? 너무 잘 보이시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뭘 창피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처가 될까봐 소리를 못 지르고 있잖아. 그것도 상처 입어서 오직 큰 상처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으면 자기 몸을 저렇게까지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또 무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반 언니로 살았을 때는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무녀가 되다 보니까 점을 보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해를 하게 된 거지. 아 저 사람 가슴을 이제 잊고 마음을 잊고 아 저래서 저 사람 저랬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나한테 오늘 요구도 먹을 생각 않고 얼떨결에 왔나 보죠. 그냥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절대로. 왜냐면 네. 내가 스스로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찾아가는데 내 말을 틀렸으면 틀때 말해도 돼요. 아니 너무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찾아가는데 남들 자고 있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문 뚫고 내가 옷 벗고 있는데 벗어! 하고 벗는데 뭐 그걸 어떻게 건쳐? 어? 좀 내가 벗고 싶어! 어? 물론 난 몸매가 안 돼서 안 되겠지만 딱 지금 언니 마음에 딱 그렇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언니 말대로 누가 그 순간 언니를 너무 잘했다고 손빡치고 어 그건 잘했다고 손뼉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나체를 보는 그 남자들의 변태 습관에서 언니 손뼉치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근데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거 같아. 아니야 언니 혼자 늪에 빠져서 그러는 거야. 언니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 것을 갖다가 남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칭찬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언니가 모의를 하는 것 같아. 하루에 몇 남자가 걸쳐가요? 한 그래도 여섯, 일곱 남자는 걸쳐가죠. 힘 안 딸려요? 아,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힘 안 딸려요? 그냥 보시는 대로 생각해 주세요. 나 보는 대로? 아, 그래도 구독자분들은 또 재밌으라고 분들은 재밌으라고 또 생각하는 거지. 그냥 견딜만하니까. 견딜만해요? 오, 옥녀, 옥녀냐? 옥녀구나, 옥녀. 옥녀? 그래, 언니 변명은 옥녀다. 오, 그렇구나. 창피해요? 가세요! 가서 빨리 지금 언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 마음이 술 한 잔 빨리 마셨으면 좋겠어. 아니, 좋은 근데 마음. 너무 꼭 집어서 마셨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 네. 어차피 언니한테는 네.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 아. 그리고 언니는 실천은 안 할 거니까. 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할 언니가 아니고. 아. 그, 가면서 그럴 거야. 알았어요,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집 딱 밖에 나가서는, 흥! 지가 하란다고 하고, 지가 하지 말란다고 내가 안 해? 맞아요. 지금 고집이 조금 있어. 응. 그래서 난 말을 안 하는 거 성격까지 아니까. 어? 어? 하여튼 왔어요. 꺼주세요.